혹시 구독자 있어요, 지금 진짜? 저요, 저요. 아, 구독자세요? 아, 네. 아, 신기하다. 다시 등장하세요, 마치 주세요. 네.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김병선 코믹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의 중3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중3 때 모습을 딱 보셨 요건데 조선시대인가? 야 이미 같은 시대인가? 아직 학교에 체벌했나요 요즘? 사실은 옛날 과거 사진을 되게 외장하드에다 많이 저장해 놓는데 중학교 때 시절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유일한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는 좀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그게 이제 제 성격, 소심한 성격까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혼자 꿨던 꿈은 축구선수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처럼 구체적으로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축구 코치를 찾아가가지고 저 축구선수가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축구를 열심히 한다든가 했을 텐데 그냥 저는 축구만 많이 했어요. 저는 학교에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체육 시간에 축구하고 학교 끝나면 축구하고 꿈을 꾸면서 저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1 때 후회가 시작됐어요. 아, 저희 학교에 축구부에 있었는데 걔네들 막 축구 훈련을 열심히 해요. 아, 나도 초등학교 때 시작했으면 쟤네들이랑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중2가 돼요. 아, 중1 때 시작할 거야. 아, 중3이 돼요. 2002 월드컵 마련하면서 이을용 선수, 이을용 선수 있습니다. 을용부터 아시나요? 아, 모를 수가 있겠구나. 2002 월드컵 몇 년생이에요? 2005년생. 동갑대가 없다, 동갑대가. 자, 2002 월드컵이 아마 제가 중3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선수 중 한 명이 이을용이라고 밈 중에 을용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잘했었는데 찾아보니 축구를 되게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또 후회했어요. 아, 중2 때 시작할 걸. 그냥 후회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보가 공부도 안 했어요. 왠지 공부를 하는 순간 내가 축구를 배신하고선 그냥 꿈을 접는 느낌이어서 좀 바보였어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아주 훌륭한 핑계 전략이죠.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만 되게 그리워했어요. 맨날 저는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한창 여러분들 시기 때 중1, 중2, 중3, 고1, 고2 이럴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설날 때였어요. 아마 고3 때였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숨을 푹 쉬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학교 들어가서 숙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귀엽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좀 이제 어른들도 아 뭐 귀엽다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쟤를 보면서 아, 참 좋을 때다. 와, 난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때 저는 고3이었거든요. 저는 저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관찰하면서 와, 너무 웃기다. 아니,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아가도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을 그리워하고 있네. 이러고 있었어요. 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넘기니까 저기 옆에는 50, 60만원 우리 작은 할아버지부터 어르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완전 또 어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이 갑자기 어떤 파노라마처럼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막. 나는 얘를 보면서 와 되게 귀엽다라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 사건을 딱 겪고선 집에 가서 이제 일기장을 쓰면서 제 나름의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저게 이제 아마 최근에 찍은 것 거예요. 30살 먹은 병선이. 아, 지금 나 고3인 병선이가 어떻게 보면은 30살 먹은 병선이가 아,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돌아가면 나 진짜 열심히 살 자신 있어 해서 돌아온 병선이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후회랑 상상이랑 둘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차피 후회받자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차라리 불가능한 상상을 하는 게 어떨까. 아, 나 지금 고3의 병선인데 중3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보다는 어? 나 지금 고3의 병선인데
어쩌면 30대 병선이가 되게 괴로워해서 돌아온 나일 수도 있어.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후회를 안 하게 됐고 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발선을 마쳤네요, 그죠? 이제 제 중3 때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했어요. 와, 위인 전화를 읽었네요. 네. 나도 이 반응이었어요. 궁금하게. 지금까지 했던 개그 중에 제일 뿌듯했거나 반응이 좋은 개그는. 아, 미안해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가게 될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말 해주세요. 와, 제일 감사합니다, 이거. 네. 이거 한번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네. 와, 힘이 되는 말?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간지러운 말을. 근데 아까 여러분들 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오늘 연습 좀 많이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세요, 뭐 이런 거. 간지럽더라고요. 남 인생에다 조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맞살면 되지. 이만이 들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도전해볼게요. 아, 기대하자 얘들아. 야, 씨! 아, 뭐야! 아, 미쳤다! 아니, 조금 아니야, 잠깐만. 오케이, 뭐 힘이 되는 앞으로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나가게 될 학생들에게 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건데. 아, 네, 맞다. 일단 조금 더 살아본 사람, 저는 이제 34살입니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버릴 경험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일 거리로 놀 게 없으니까 했었던 축구, 애들이 학원 가니까 했었던 태권도, 그게 결국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그 경험을 되게 사랑해 주죠. 그 경험도 저를 사랑해서 언젠가는 보답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경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그럴까요? 자, 얘들아 가라.